81번. A1은요, 1이고, A의 n 더하기 1은 3의 an 더하기 1이죠. 맞나? A10을 구하래요. 생각보다 크네요, 구하라는 게. 그리고 보기 보세요. 쓰여지는 게 규칙이 있네요. 아니, 거듭제곱으로 썼네요. 값을 안 써놓고, 그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읽어봐. 이거는 우리가 배운 점화식이 아니죠. 우리가 배운 점화식 등차 배웠지? 등차 점화식 배웠죠? 등비 점화식 배웠지? 기억하지? 야, 집중, 집중, 집중. 등차 점화식. AN 더하기 1은 뭐, AN 더하기 1은 뭐, AN 더하기 2. 또는 땡게 2. 이런 거 배웠잖아. 맞지? 또는 또 이렇게 뭐, 차가 n에 관한 식. 이런 거 배웠지? 맞죠? 우리가 배운 점화식은요, 4개밖에 없어요. 등차, 등비, 차가 n에 관한 식, 비가 n에 관한 식. 이게 4가지밖에 없어요. 그 외에 점화식은요, 노동이에요. 뭐라고? 노동이라고, 노동. 무조건. 근데 노동을 하는데, 구하라는 게 꽤 크네? 그치? 구하라는 게 꽤 크고, 봤더니, 보기를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계산되어 있지 않잖아. 그럼 값을 계속 계산해서 쓰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해돼?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형태를 유지해가면서 쓰는 거예요. 뭐를 유지한다고? 형태를 유지해가면서 고다방을 표현해보고. 알겠어? 형태를 유진시킨 상태에서 또 고다방을 표현해보고. 이해돼? 자, 해봅시다. 어떻게 하래? 3배 1 더하래지? 그럼 A2는요 3 곱하기 1 더하기 1이죠. 계산하지 말라고. 그대로 유지하라고, 형태를. 알겠어요? 그 다음에 A3은요 다시 이 새끼 3배하죠? 그럼 3의 제곱에 1에 3 곱하기 1에, 그리고 이 새끼 3배 했죠? 이 새끼 3배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뱃돈 줘야죠. 이 새끼 3배 했으니까 세뱃돈 줘야지. 3배하고 1 더하래죠. 이해해야 돼요. 이해했어? 형태를 유지하라고. 그럼 A4는요 다시 이 새끼 몇 배하고 3배하고, 그럼 3의 3승에 1에 3의 제곱에 1에 3 곱하기 1에 더하기 1이죠. 이해해, 안 해?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규칙 보이지, 이제? 규칙 보이죠? 따라서 A10은요, 뭐가 돼요? 3의 9승 더하기 3의 8승 더하기 쫙 와서 3의 등비수열 합이죠. 이해했어, 안 했어? 뭔 말인지 알겠어? 혹시 해산에 이렇게 돼 있는 거? A의 N 더하기 1, 3의 AN, 뭐 쓰면 돼, 여기? 빼기 1 쓰면 되나? 빼기 2? 뭐야 이거? P. P. 더하기 P, 더하기 P. 3P, 2P, 2P, 더하기 2P는 1, P는 2분의 1? 하늘 봐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이렇게 안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그렇죠. 이거 옛날 풀이에요. 이렇게. 나중에 어디, 뭐 학교는 이렇게 가르쳐. 아니, 우리 학원은 이렇게 가르쳐 줄 일 없어. 알겠지? 뭐 하라고? 형태를 유지해서 쓰라고. 알겠지? 형태를 유지해서. 자, 그 다음에 1283번. 뭐래요? 첫째 항이 A래요. 초항이 A죠.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은요. A의 n 플러스 1은 AM에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승의 2래요. 맞죠? 이거는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죠. 그 다음에 AN에다가 1 더하래요. 이거는 n이 3의 배수인 경우죠. A15가 43이래요. 자, 잘 들으세요, 또. 나와봐. 이게, 나봐. 초항이 A죠. 아마 해설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초항이 A예요. 그럼 두 번째 항은요? 요 자리죠, 요 자리. 초항이 A잖아? 그죠? 요 자리가, 이게 A1이잖아. 초항 A1이라 쓸게요. 알겠지? 요 자리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요 계산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럼 용계산 하면 얼마예요? 못 빼요. 1 들어가니까 2 뺀 게 두 번째 항이죠. 이해 안 해? 이해했어? 2 뺀 게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항이에요. 이해했어? 이게 두 번째 항이죠? 그러면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갈 때는 이거 두 번째 항이에요. 이 자리가 2인 거지. 그럼 역시 삼합의수가 아니죠. 맞죠? 그럼 2 뺐어?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를 더하게 되죠. 다시 2를 더하네.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항이죠, 이제. 그럼 세 번째 항이 여기죠, 여기. 이 자리. 여기가 세 번째 항 들어가면 여기 네 번째 나오는 거지. 이해 안 해? 그럼 여기가 세 번째야. 그럼 세 번 삼합의수잖아. 그땐 1을 더하게 되죠. 이해 안 해?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 이게 네 번째 항이죠. 이해 안 해? 그럼 5는요? 다시 지금 네 번째 항이잖아. 네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에 다시 얘잖아. 4가 여기에 해당하죠? 그럼 다시 뭐예요? 2를 더하죠. 이해 안 해? 그 다음은 다시 6이, 그 다음은 이게 5잖아. 그럼 5 들어가면 다시 2를 빼죠. 그 다음에 다시 1을 더하죠. 5, 6, 7이죠. 이해해야 돼.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반복된다는 거 알겠어? 이해해야 돼. 이게 여섯 개가 반복돼요. 이유는 뭐야? 여섯 개 반복되는 거? 써보면 써보니까 그래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3의 배수냐 아니냐죠. 3의 배수냐 아니냐야? 맞아, 안 맞아? 그 3의 배수일 때만 1, 2 가는 거 아니야. 3의 배수 아닐 땐 1, 2 가는 거고. 얘는 반복 단위가 3개죠, 일단 얘만 보면. 얘는 반복 단위가 3개예요. 맞지? 이해해? 얘는 반복 단위가 3개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얘는 반복 단위가 몇 개죠? 2개예요. 그러면 2개씩 반복되는 거랑 3개씩 반복되는 거랑 짬뽕하면 당연히 6개 반복 단위죠. 이렇게 예측할 수, 이렇게 그냥 수식,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냥 끊어버리면 돼요. 이해해요, 안 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다시. 얘는 반복 단위가 3개예요. 이해하죠? 얘는 반복 단위가 몇 개라고? 2개예요. 이해? 그 반복 단위 6개예요. 그래서 6번 써본 거예요.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하죠? 그러면 얼마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7이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8이죠. 9죠? 10이죠? 11이죠? 12죠? 13이죠? 14, 15 여기 떨어지겠네. 이해해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뭐 신경 쓸 필요 내가 분명히 없다 했어. 그러면 이거 더 이거 죽고 결국 2 늘어나죠. 그럼 A에다가 여기까지 가면 2 늘어나고 다시 여기까지 가면 2 늘어나고 14는 2 빼고 15 2 더할 거니까 죽으니까 아하 이게 A 15인 거죠.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게 43이니까 A는 39 이러고 나오는 거죠. 이해했어 안 했어? 알겠어? 이해하죠? 됐어? 이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야? 이거 지금 중요한 거야. 이건 고3 내용들이야 진짜로. 내가 설명해 줄 방식은 알겠죠? 뭐라고? 반복 단위가 3개죠? 3개죠? 2개죠? 반복 단위 몇 개? 6개. 알겠죠? 이런 걸 구간 점화식이라고 그래요. 무슨 점화식? 구간 점화식. 구간마다 다르다고. 알겠죠? 이해했지? 다른 풀이 하나 보여줄게. 봐봐.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죠? 아래에서 올라갔죠? 알겠죠? 아래에서 올라간 거는 풀이가 똑같을 거야. 선생님이랑 해설이랑. 물론 여기서 이런 설명들은 좀 달랐겠지만. 알겠지? 그런 의미들은 별로 안 해줬겠지만. 지금 A15가 43이죠? 그럼 거꾸로 내려오는 게 편하지. 이해 안 해? 그죠? 그래서 이 새끼를요 AN은 하고 정리해보세요. A의 N 플러스 1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의 N승의 2죠. N이 3의 배수가 아닐 때 인정해 안 해? 그럼 얘는 AN 더하기 1에서 1 뺀 거죠. 그게 N이 3의 배수일 때는 1 빼면 되는 거죠. 이해 안 해? 거꾸로 내려오는 거야. 거꾸로. 여기 화면 어디까지? 여기 보여? 안 보여? 여기 어디다 써? 여기다 쓰자.
자, A 15죠. 14, 13, 12, 11, 10. 몇 가지 한번 써볼게요. 이해 안 해? 지금 요 자리가 15인 거잖아. 맞지? 요 자리가 15인 거예요. 근데 여기 N은요. 요 자리인 거지, 요 자리. 그러니, 요 새끼가 3의 배수면 여기서 1 빼는 거죠. 이해 안 해? 이해했어, 안 했어? 다, 요 수, 여기서 이제 내려올 건데, 요 수가 3의 배수면 1 뺄 거라고. 이해 안 해? 이해했지? 그런데 정의하시면 3의 배수가 지금 요 라인이죠. 근데 저 새끼 짝수잖아. 짝수면 몇, 3의 배수가 아니면 짝수면 2 뺄 거네? 짝수니까 2 뺄 거잖아. 요 새끼가 요 자리잖아, 지금. 이해 안 해? 그런데 요 새끼가 짝수면 2 뺄 거고, 3의 배수가 아닌데 홀수면 2 더 하겠지? 이해해? 그러면 이게 15잖아. 그럼 3의 배수가 짝수니까 몇, 뭐 뺀다고? 2 뺀다고. 그럼 10, 3이네? 이거는? 3의 배수 아니잖아. 홀수니까 다시 2를 더 하겠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어, 1 빼면 되네? 홀수네? 홀수면 뭐 한다고? 2를 더 한다고. 짝수네? 2를 뺀다고. 맞아, 안 맞아? 2를 빼니까 14죠. 인정해야 돼. 어, 9네? 그럼 뭐 한다고? 1 뺀다고. 1 뺀다고.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 제지 여기까지 맞잖아. 여기가 3에 배수면 1 빼내잖아. 여기서 1 빼내잖아. 이해했어? 야, 뭐 틀렸어? 흐리니? 이해했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거 아니야? 봐봐. 줄어드는 타임 봐봐. 줄어들지? 1씩 줄어들잖아. 1씩 줄어들잖아. 규칙이. 이해해야 돼. 야, 아까 얼마나 찍는데, 애기가? 어, 이게 줄어들면은 저렇게 안 나오잖아. 뭘 잘못했어? 왜? 1을 빼야지. 아까 그 답이 49가 맞아? 39? 아이씨, 싸우자! 에이, 이 새끼가 43이잖아, 씨불. 싸우자, 씨불. 알겠어? 알겠지? A15가 43이래, 15가 아니라. 이해해, 안 해? 이해했어? 틀린 거 없어, 선생님. 알겠지? 다시. 여기가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런데 짝수면 2 뺄 거지. 홀수면 1을 더 할 거라고. 요 새끼가 짝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못 뺀다고. 2 뺄 거라고. 그럼 41이잖아. 맞아, 안 맞아? 홀수면 다시 2 더 한다고. 이해 안 해? 그 다음에 못 뺀다고? 1 뺀다고. 3이 됐으니까.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럼 여기는 뭐가 돼? 같은 원리로 하게 되면 여기는 41이 될 거라고. 그럼 여섯 번째 항은 뭐가 돼? 불러 빨리. 40.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뭐가 돼? 세 번째 항은 39. 이해 안 해? 이해해? 그럼 첫 번째는 이제 뭐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은 되는 거 아니야? 어, 짝수네? 못 빼. 2 빼. 홀수네? 2 더해. 이해했어, 안 했어? 알겠죠? 내가 푸는 방식이에요. 알겠어? 위에 걸 줬을 때 위에서 알아 내려오는 거야. 이게 더 편해요. 알겠지? 이거 낼 거야, 총괄에. 총괄에 낸다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편히 표시해놔야지. 총괄 테스트에 낸다시네. 뭐 이렇게. 84번. 자, N명의 학생을 몇 명? N명의 학생을 두 조로 나누는데 몇 조로 나눈다고? N명의 학생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을 AN이래요. 맞죠? 예. 그럼 보자. 이때 봐봐. AN과 이 관계식을 구하려나 그냥 해볼게요. 박스로 안 하고. 맞죠? 이게 말로 나오는 문제지.
문제에서 n명일 때 두 조로 나눈 방법을 a, n가지래요. 맞죠? 이렇게 활용 문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n번째가 a, n이고 맞아 안 맞아? 거기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하라고 그랬지? 이해해 안 해? 이해했어? 그럼 봐봐. n명이 이렇게 있어. 밑에가 a, n인데 한 명 는 거지? n명에다가 한 명 늘어났을 때가 a, n 더하기 1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네들은 악수했잖아. 얘네들은 악수 아 얘네 악상이 아니라 얘네들은 두 조로 나누는 게 a, n 가지잖아. 맞아 안 맞아? 두 조로 나누는 게 a, n 가지잖아. 이해 한 거 안 한 거? 이해했어? 그죠? 그럼 두 조로 나눠. 이렇게 두 조야 두 조. 두 조. 두 조로 나누는 게 이게 n명 가지고 이렇게 두 조로 나누는 게 가지수가 a, n 가지래. 그럼 이제 한 명이 늘어났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한 명이 여기 갔을 때 있고 여기 갔을 때 있으니까 두 배 있네. 맞아 안 맞아? 이 a, n 가지마다 내가 뭔 말 하는지 알지? a, n 가지 n명이 두 조로 나누는 게 a, n 가지래. 맞아 안 맞아? a, n 가지 그 중에 특이 케이스, 특정 케이스 하나를 만들어. 특정 케이스 n명이 있는데 여기에 동석이 있어. 알겠죠? 여기에 문성이 있어. 그리고 합치면 n명인 거야. 됐지? 이해했죠? 그리고 특정 케이스인 거야 이게 지금. 이 n가지 중에 한 케이스야. 한 케이스. 이해되는데? 이해해? n가지 중에 한 케이스야. 근데 새로 얘가 왔어. 예근이가. 그럼 예근이가 여기 오면 새로 왔잖아. 이런 케이스도 나오지 이제. 기존에 있던 케이스에.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예근이가 여기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케이스도 나오지. 그러니 a, n가지에 어떤 특정 케이스에 예근이가 오면서 이 케이스가 두 배 늘어나죠. 가지수가. 이해해? 내가 뭔 말 하는지?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러니 위에 a, n가지에 대해서 몇 배가 늘어나? 두 배가 될 거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지? 이건 기존 케이스에 예근이가 들어간 케이스인 거고 AN가지 케이스에 예근이가 들어간 거고 맞아? 예근이 혼자 있을 수 있죠. 몇 명씩 나온다는 얘기 없잖아. 예근이 혼자 있고 나머지 몰빵 플러스 1 같이. 이해해 안 해? 이해했어? 다시 N명이 두 개조로 나눠지는 거야. 두 개조로. 알겠어? 안 맞어? 알겠죠? 그 n명이 두 개조로 나눠지는 게 몇 가지 있다고? a, n가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예근이가 왔어. 그럼 이 a, n가지 각각에 대해서 맞죠? 예근이가 여기 여기 하니까 a, n가지 한 가지가 두 개가 되죠. 두 가지로 늘어나죠. 예근이 때문에 새로 온 때문에 두 가지로 늘어나지. 맞아 안 맞아? 그 n명이 있을 때는 그래서 예근이 때문에 2 a, n으로 늘어나죠. 기존 조를 유지하게 된다면. 이해 안 해? 그치? 근데 예근이가 혼자 딸랑 있고 저 n명이 다 3명으로 산적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게 아니지.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요? 됐죠? 다시 이거인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한 명이 왔었을 때 늘어나는 상황 알겠지? 이 상황에서 늘어나는 상황을 찾아본 거야. 알겠지? 되지? 85번. 자, 1단계. 이렇게 있네. 1단계. 맞아? 2단계는 어떻게 했어? 2단계. 2단계는 이거야? 2단계?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 이거야? 3단계? 3단계는 이거네. 맞아, 안 맞아? 이해했어? 원하는 게 뭐야? AN과 이거 관계식을 구하래잖아. 이건 도형이잖아. 뭐만 관찰하라고? 늘어난 것만 관찰하라고. 처음에 몇 개 있어? 처음에 4개 아니야? 자, 그 다음 얼만큼 늘어나? 두 번째 갈 때 이거 늘어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6개? 그럼 세 번째 갈 때는 얼마나 늘어나? 8개?
3대 그러면 맞지? AN이야. AN 플러스 1이야. 얼마 늘어나? 2 곱하기 3이네. 2 곱하기 4네. 맞아 안 맞아? 뭐야 이게? 잘못했네. 여기가 6이지? 여기가 8이고 맞아? 여기는 10이야? 얘? 10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렇게 맞잖아. 예스 안 했어? 이렇게 늘어난 거만 살피면 2 곱하기 3이네. 2 곱하기 4네. 2 곱하기 5잖아. 맞아 안 맞아? 이 값보다 이 크죠? 이 값보다 이 크죠? 이 값보다 이 크죠? 이해해야 안 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에 N 이렇게 늘어난 것만 살펴보라고. 알겠노? 됐죠? 그런데 요 생각도 필요하다. 나중 되면 늘어난 것도 셀 때 그냥 세도 금방 나오는데 이거 봐. 가로 몇 개, 세로 몇 개, 세 개. 가로 몇 개, 세 개.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2 곱하기 3을 쓸 수도 있죠. 그죠? 세로 몇 개? 하나, 둘, 셋, 넷. 가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처음부터 2 곱하기 4라고 쓰는 게 더 이뻐요, 사실은요. 알겠어? 가로, 세로 나눠서 세는 게 더 이쁘다. 늘어난 걸 할 때. 이해돼? 알겠지? 88번. 자, 어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데. 알겠죠? 그랬을 때 교점의 개수를 AN이래. 교점의 개수를 AN. 둘의 관계식 구하래요. 또 뭐 하면 돼? 늘어난 것만 세면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실제로 해본 거야. 봐. A1 0이죠? 없잖아. A2 얼마 늘어나요? 하나 늘어나네. 이해해야 돼. 하나 생겼잖아. A3 몇 개 늘어나요? 두 개 늘어나네. 이해해야 돼. 그럼 A3 몇 개 늘어나요? 자기 너무 뻔하지 않니? 너 뻔하잖아. 여기 있던 게 세 개잖아. 평행하지도 않고 한 점에서도 안 만난다며. 그럼 이렇게 하면 그냥 있던 것만큼 늘어나잖아. 원래 있던 거 전부. 그럼 세 개 늘어나잖아. 얼마 늘어나요? N개 늘어나겠지. 이해했어 안 했어? 뭔 말인지 알겠어? 너는 늘어난 것만 세라고 내가 알려줬잖아. 그럼 A10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끄세요.